저 2018년도에 2017년 중앙선관위 회계연도 보고할 때 그때 이제 시중 요구가 있어서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네요. 목표 코드 예, QR코드 그렇습니다. 얘기하는 건가요? 예, 법에는 이렇게 뭐 그대로 읽으면 지적사항이에요. 독립선거법 제151조는 아시죠, 이 내용? 네, 내용 예, 알죠. 예.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라고 하고 시정 요구까지 됐지 않습니까? 박영수 총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이제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라는 부분을 집어넣으려고 했거든요. 그거는 좀 빼주고 삭제를 해주시면 우리가 법 개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. 근데 지금 법원에서는 이것을 그냥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심각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. 이게 입법 해석이 우선 하잖아요. 법이 조금 개정이 되면은 더 좋을 텐데, 아직까지는 조금 잘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이 좀 있어서. 예, 그래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그 대한민국 헌법의 103조에 보면 이제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따라서 양심에 따라 독립해서 심판하게 돼 있는데, 맞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, 지금요. 네? 지금 대법원에서도 판결 났지, 요번에 대법관들이 또, 해가지고, 이거는, 그래서, 그래가지고 이제 김병관 의원을 시켜가지고 발의했는데 통과가 안 됐잖아요. 네, 그랬죠. 그런데도 지금 이게 중요해. 그래서 이거 법을 지켜야 될이 법관들이 너무 안 되지 않습니까? 맞습니다. 그죠? 고맙습니다. 또 네, 나중에 또 알겠습니다. 뵙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